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기계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를 응원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쉽지만 아주 소수로 시위를 진행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다음 대통령께서 영국에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한번 칠까요? 네. 여기 한 좀 모여 주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분께서 계속 사진을 찍어 가셨는데요. 저희가 그분의 신분증을 본의 아니게 봤습니다. 국정원 소속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반갑게 맞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분께서도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신 것 때문에 저희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통찰에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 함께 따라 외쳐주십시오.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한다. 정치공작 대선 개입 축소 은폐 중단하라. 여론조작 정치공작 몽통을 처벌하라. 부정선거 헌법 유린 새누리는 자격 없다. 여론조작 부정선거 대선 결과 원천무효. 박근혜와 새누리는 수사기 중단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박근혜가 모른다면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가 알았다면 박근혜도 공범이다. 감사합니다.